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체라는 아빠입니다. 제 570의 품들은 전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57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런 연필깎이를 쓰기는 하나요? 팔기는 팔던데. 암튼 칼날 부분은 분해를 해준 다음에 프라이머를 전체적으로 뿌려주겠습니다. 맨질맨질한 표면보다는 사포로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머를 뿌려주는 게 다음에 뭘 접착시키기에 유리합니다.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테마는 얼마 전 많은 이목을 받았던 귀멸의 칼날입니다. 극 중에서 네즈코라는 여자아이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도깨비가 됩니다. 낮에는 햇빛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상자에 들어가서 오빠 탄지로가 등에 메고 다니죠. 플라스틱 연필깎이에 나무판을 붙이고 오치를 해서 네즈코 이동 상자를 만드는 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레진이나 뭐 그런 걸로 나무 느낌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잘 못하니까 실제로 나무에다 옷을 발라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연필깎이에 나무를 둘러서 사각형 박스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5분 만에 굳는 본드입니다. 성격은 급해가지고 5분 만에 굳는 건 투명이 아니더라고요. 본드를 잘 섞어서 본체에 바른 후에 나무판을 붙여주겠습니다. 나무판을 그냥 칼대고 자른 거라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빈틈이 생기는데 공예용 퍼티로 꼼꼼하게 메워주겠습니다. 좀 덕지덕지 발렸네요. 사포로 평평하게 갈아주겠습니다. 나무를 갈아 없애면 안되고요. 필요없이 튀어나온 퍼티만 갈아주는 겁니다. 평평한 나무 위에 사포를 올리고 슥슥 갈아주면 됩니다. 이발소 갔다 온 느낌처럼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 상자 느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보면 상자가 이렇게 긴 나무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느낌만 표현해주는 거니까 얇은 나무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르긴 했는데 이대로 다시 붙이면 그냥 평평해지니까 한쪽 면을 조금 둥글게 갈아주겠습니다. 붙이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목공 본드를 발라서 하나하나 잘 붙여주겠습니다.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길이를 재서 다시 잘라서 붙이면 됩니다.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이번에도 역시 틈이 많이 생겼으니까 공예용 퍼티로 잘 메워주면 됩니다. 퍼티는 금방 굳어버리니까 다 굳으면 사포로 갈아주면 됩니다. 이제 오치를 해서 갈색의 나무 느낌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생치를 바르면 구석구석 스며들어가서 그냥 시커멓게 됩니다. 갈아낸다고 해도 깊이 스며든 생치는 갈리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맑은색 새곳을 발라서 코팅을 먼저 한 후에 생치를 바르면 생칠이 깊이 스며들지 못해서 밝은 갈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우, 저 오칠한 아빠인가 뭔가 오칠 척척 박사네. 모르는 게 없네. 금손이네. 근데 금수저 아닌 것 같네. 빙고, 맞습니다. 금수저 아닙니다. 그리고 척척 박사도 아니고 금손도 아닙니다.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항상 색상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실 네즈코 박스 첫 번째 망해서 두 번째 만드는 겁니다. 노력파라고 불러주세요. 흰색 옷이 굳으면서 표면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고운 사포로 표면을 다듬어 준 다음에 생칠을 발라주겠습니다. 흰색 옷으로 이미 코팅을 했으니까 생칠을 발라도 시커멓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색감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칠을 좀 닦아내겠습니다. 예상대로 톤 조절이 잘 되었습니다. 네즈코 상자를 보면 상자를 둘러싼 금속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칠하면 뭐 금방 끝나겠지만 저는 쇠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마스킹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할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무쇠 느낌 아시나요? 스덴, 텅스텐, 알루미늄 이런 거 말고 철문, 철경첩, 쇠장식과 같은 옛날 무쇠 느낌이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물론 오칠로요. 방법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친 표면이 필요합니다. 세장식 부분에 옷을 바른 후 흙을 뿌려서 거친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흙을 다 뿌렸으면 옷이 굳기 전에 마스킹을 제거해줍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분 좋아지는 영상 뭐 그런 거. 거칠거칠한 게 아주 좋습니다. 필요없는 흙은 털어내주겠습니다. 작업 영상이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식물을 좀 사왔습니다. 어때요? 싱그럽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570에서 가루를 뿌리면 고정 작업은 필수입니다. 생채를 전체적으로 발라서 흙가루를 고정시켜주고 나무 톤도 한 톤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번거롭지만 또 마스킹을 해야 합니다. 흙가루를 뿌려서 거친 텍스처를 만든 후에 그 위에 은가루를 뿌리고 검정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고온 사포로 갈아내면 흙가루의 거친 텍스처의 형태로 은색 부분이 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무쇠 느낌입니다. 은색 가루만 뿌리게 되면 가루 자체가 워낙 고와서 거친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먼저 뿌려서 거친 표면을 만들어 준 거죠. 검정칠과 생칠 그리고 은색 가루를 섞어서 은색 옷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루를 뿌리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 불필요한 은가루가 나무 틈 사이사이에 박혀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옷과 섞어서 발라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무판에 묻어버릴까봐 마스킹을 한 겁니다. 완벽주의자. 기분 좋아지는 영상. 망했습니다. 못 보여드리겠어요. 짜잔, 농담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쇠 부분을 고온 사포로 갈아서 은분을 드러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부분 은색이 드러나면서 옛날 쇠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안타깝네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라. 갑자기 웬 에폭시 본드냐고요? 못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에폭시를 금분과 섞어서 이쑤시개로 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금색 5핀의 머리 부분만 잘라서 본체에다 구멍을 뚫고 에폭시로 붙여주는 것이 가장 리얼합니다만 이번 건 너무 작아서 에폭시와 금분으로 못 머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모형은 또 이렇게 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못 하나에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영상 초반에 분리했던 연필깎이 칼날입니다.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경첩을 달아서 여닫이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경첩을 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코딱지만한 경첩을 사왔는데 말이죠. 경첩 다는 것은 후세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번 편은 그냥 완전 개방형 문으로 가겠습니다. 연필을 한번 깎아봐야겠죠. 의외로 날카롭게 깎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죠. 완전 개방형이라 청소도 편하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통 기법을 이용해서 오칠로 캐릭터 용품까지 만든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